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염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종종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가 노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감정이 입이 되어져서 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태를 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유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 가운데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더삶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슬픔은 한 조각도 없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자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시켜요. 그거 봐, 안 되잖아 라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들죠. 특별히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자연스러움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몸이 약해지고 또 슬픔의 일들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 계시다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때에 살며시 와서 우리를 좌절시키죠.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너는 안 사랑해.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 아닌 인간적인 눈을 재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살게 되면 자꾸 낙담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 조건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조금 기쁜 일 있으면 막 좋아요. 근데 아니면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로애락이 다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은 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고난 만날 때에, 외로워질 때에,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역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그 고역 없애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간절함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되고 평온하고 할 때에 그 기도의 간절함의 크기와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큰 노역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점차 길어지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삶 가운데 문제가 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또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마음속에 무거움이 생기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했다 하는 이 말씀이 완료로 돼 있지 않아요. 이 완료 형태로 되면 한번 들으시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종류가 다를 때마다 부르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고통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면 그거보다 더큰 위로가 없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더더욱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또 침묵하실 때 무거움이 있을 때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할 뿐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부르짖을 때안 계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랑 무관한 것 같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매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재밌는 일, 뭐 이런 것들 기대하고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옛날 한국 있을 때, 저 어렸을 때는 TV가 24시간 방송이 아니니까는 오후 방송 시작할 때그 시간 몇 분만 기다리면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다음날 소풍 간다고 그러면 전날에 야, 소풍 가는 거 너무 좋겠다 하고 잠이 잘안 와요.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그러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시간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덜 지치게 되고 지루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둔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착한 일 계속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간청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다 보면 왜 낙심할까? 빨리 안 되면 낙심해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낙심도 안 하지만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때에 이거 돼야 되는데 했는데 안 되면 자꾸 낙심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나의 기도와 나의 형편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식을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짧은 3절 안에서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고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주셨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며 결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25절에 권념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권념이라는 것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죠. 근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뭘 기억하셨다 할 때는 자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칼이라는 말을 사용 안 했어요. 야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아셨다 이렇게 번역하면 원래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임이 어떻게 아시는 거냐? 경험적으로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것 아니에요. 그 현실에 똑같이 처해져서 경험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는 말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며 고통당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고통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의 고통 그대로를 몸으로 친히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몸으로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야다라는 말과 똑같겠지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만 없으시다. 예수님 우리랑 다 똑같이 이 땅 육신 입고 계실 때에 당하셨는데 고통도 당하셨고 멸시도 당하셨고 어려움도 계셨는데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죄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그렇게 시험도 당하셨으나 죄만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망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